교수님. 예. 지금 책상 위에 뭔가가 놓여 있는데 이거 뭘까요? 맛의 고수 프리미엄 황금 고구마 스틱이에요. 황금 호박 고구마구나 원래는. 이게 맛의 고수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편육. 맞아요. 편육. 편육 그 맛 확실히 우리가 인정했죠, 진짜. 진짜 맛있어요. 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 PD님 이거 뜯어서 시식해도 됩니까? 고구마 스틱 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뜯어야 돼요. 이거 하나 뜯어서. 우와. 한번 먹어봐요. 교수님 먼저 드셔보세요. 아이고. 술안주야. 너무 맛있다. 달달한 느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하고 또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식감 되게 좋다. 바삭바삭하네. 오독오독하고 단해요. 또 고구마나 달콤한 그런 맛이 있고 네. 이게 100% 국내산 호박고구마를 사용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렇게 이 맛이 그 있는가 봐요. 그런데다가요. 햇섭. 네, 햇섭에서 햇섭. 네, 인증 기본이고요. Non GMO 유전자 변형이 안 된 Non GMO 해바라기 유하고요. 유기농 설탕만에 써서 화학 첨가물 전혀 안 들어갔대요. 아니 맛의 고수에서는 뭐 음식 만드는 거는 나름대로 일가견 있고 위생 관리 잘 하시니까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할인 행사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진짜 이거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이거 사건을 해 방송 기념으로요. 프리미엄 황금 호박 고구마 스틱이요. 10봉에 23,000원. 그러니까 한 개당 2,300원. 300원 꼴인데 지금 이거 특별 행사 한다 그랬잖아요. 네. 34% 할인된 가격이에요, 교수님. 이거 인기 아주 좋대요. 이게 구매 링크 우리 댓글 상단 좀 확인하시고요. 이거 어른 아이 없이 간식으로 좋습니다. 전 먹어보니까 맥주 안주네요. 저도 딱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요. 괜찮습니다. 이거. 또 그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 먹기도 좋고요. 양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예,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아마 계속 시키실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네, 여러분 34% 할인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맛있다 야. 일단 먹어. 와 34%면 진짜 맛있는데 이거? 아니 그것보다 이게 유기농 설탕하고 이거 논 GMO 해바라기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네. 아까부터 지금 뜯어가지고 계속 먹고 있네. 근데다가 호박고구마 국내산이면 그러니까 이따 갔다가 가면서 먹어야지. 이거 갖다 주세요. 아니야 이거 너 먹는 걸 내가 왜 뺏어서 가져갔냐. 저 요즘 다이어트예요. 야 이거 먹고 살았죠. 오늘은 우리 저 염 교수가 준비한 중고거래 사기? 네. 아 이거 진짜 많아요. 중고 당근 마켓 뭐 무슨 마켓에서 중고 막 팔고 하는데 많죠, 그죠? 많죠. 예. 그 과정에서 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이거 중고거래 사기 우리 염 교수가 준비한 거 잘 들으시고 나면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뭐 혹시라도 당할 수 있는 피해는 충분히 네. 예방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 정 PD님 오늘 제가 그 경찰 저 대학에서 받아가지고 그 전달한 그 앱 있죠. 보이스피싱하고 뭐 이거 방지 앱 까는 거 그 경찰 대학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네. 그거 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올려줘서 전부 우리 구독자님들 그거 좀 깔아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미싱 이런 거 안 나갈 수 있거든요. 알아서 체크해주고 다 걸러준단 말이에요. 그 앱 좀 우리 구독자님들 전부 깔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깔아야겠네요. 네, 경찰 대학에서 오늘 받았어요. 오늘. 아, 훌륭하네. 오늘 받아갖고 바로 지금 제가 정 PD님한테 보냈거든요.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아,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절대 잊지 마시고 그거 저 휴대폰에 전부 깔아놓으시면 네. 보이스피싱 뭐 그다음에 스미싱 관련된 거 이거 피해 안 당하고요. 또 본인한테 내가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나한테 9월 달에 뭐 스미싱 전화 문자 이게 몇 개 왔는지 딱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 체크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안 당했지만. 네, 저도 당하면 안 되죠. 예, 그거 꼭 좀 우리 구독자님들 깔아서 네. 그 전화 사기 관련돼서는 절대 사기 저 안 당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염 교수가 중고거래 사기 요거 해주고 나면 네.
아마 이제 중고거래 사기도 없어지지 않을까.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만 안 당하면 돼. 그것도 없네요. 예. 한번 해주시죠. 예. 근데 중고거래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소비 문화가 1980년대 저 어릴 적에 90년대만 해도 쓰고 버리고 다 이랬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일정 시점이 되면서 아 이거 환경오염이 문제가 맞아. 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문화가 90년대 초반 특히 이제 IMF 하시잖아요. 이때 이제 이게 지금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저렴한... 맞아요. 그 전에는 네. 남이 쓰던 것 같았으면 재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네? 예. 네. 네. 아무리 아이 좋아 보이는 물건도 아이씨 남 쓰던 거 안 써. 이런 인식이 그 전에 많았는데 이 중고거래가 아주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중고거래가 이제 활성화되는 데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개발 도상국일 때는 중고거래가 잘 안 이어지는데요. 경제학자들이. 근데 일정도 선진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제품을 중고라 하더라도 새 거 같이 쓸 수 있고요. 기능도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중고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 수명이 아직 남았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80년대만 해도 교수님 좀 일정 기간 지나면 고장나는 라디오 전축 많았잖아요. TV가. 그래서 그게 이게 영향을 미쳤고 그때 이제 대박을 친 이제 무가지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벼룩시장. 벼룩시장. 네. 아 교차로 벼룩시장 네. 뭐 이런 거 엄청. 교차로는 이제 벼룩시장 다음에 나왔고. 맞아. 벼룩시장 대단했었지. 대단했죠 그때. 아 그걸로도 범죄 사건도 벼룩시장 통해서 엄청 많이 이루어졌다니까. 그죠. 부인 광고 때문에. 그거를 막 형사도 읽었다며요 벼룩시장. 아예 그거 아예 벼룩시장 챙기는 팀이 있었어. 아, 아침에 그래. 가면 그거부터 챙겨왔어. 그러니까 중고거래 사기가. 그러니까 뭐 인신매매도 뭐 마찬가지지만 네. 이게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 이면의 문제로서 이제 사기라는 즉 중고 거래 사기라는 게 나타났고 이제 계보가 이제 벼룩 시장으로 처음에 진행이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중고나라라고 하실 거예요. 중고나라. 네, 네이버에 그 진짜 인터넷 회원 2,000만짜리. 그러니까 네. 온라인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앱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지금 쓰는 당근 마켓 같은 개념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고나라 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저 교수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받은 택배에 벽돌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시죠. 아, 그거 많았잖아. 네. 뭐 신고도 많이 들어왔어. 그게 이제 중고나라 들어오면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벽돌 무게쯤 되는 거 있잖아요.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산다고 했다가. 컴퓨터 노트북. 예, 네, 뭐, 노트북하고 벽돌하고 거의 무게 비슷하다. 거의 비슷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중고나라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저기 야채 마켓 아실 거예요. 어디라고 그 상호를 좀 말하기는 그래가지고 그 야채 이름을 한 마켓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이제 재작년부터 뜨기 시작하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중고거래 사기꾼들도 제가 만나본 사람도 있고 이전에 저기 방송이나 연구하면서 만나본 사람들을 보면 이게 직업이에요. 이게 업이에요. 업이다 보니까 벼룩시장에 떤 애들이 좀 나이 먹어갖고 30대 돼갖고 중고나라에서 사기치고 있고 지금 40대 와서도 그 벌은 못 머리고 그 야채마켓에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애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그 JIMF라고 그러잖아요. 교수님.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직장 잃은 사람이 좀 많아요. 더 심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회적 범죄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생활고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쁜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러한 이제 물건들을 허위의 매물을 올리거나 또는 거래를 할 때 그 엊그저께 그 살해당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저기 30분 때문에. 이따가 라이브 시간에 한번 해드릴까요? 예, 그래서 그 사건과 같이 이제 강도로 돌변하거나 이런 식의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중고거래를 할 때 여자인 척이에요 저쪽에서. 근데 이쪽은 여자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이 물건 내놓는 거랑 남자분들이 물건 내놓는 거랑 약간 좀 성향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기자기한 소품이나 뭐 가방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남성성 뭐 운동기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실명이나 인증이나 그 사람 신원이 안 나타난다도 올려놓은 물건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 판매하는 자가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범죄 목적으로 해가지고 여성 행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나온다면 내가 저기 목욕용품을 산 건데 여성용 목욕용품인데 그걸 남자가 산다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여성으로 뭐 위장을 해갖고 뭐 이 야채 마켓 이외에도 중고거래 사이트가 많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성을 만나가지고 아 술 한잔 할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하려 하는 이런 시도하는 이런 양아치 같은 놈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피해가 지금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 지금 최근에 발생하는 거는 뭐 금목걸이나 뭐 자동차 사기와 같은 큰 이제 소위 말하는 부지가 크다 그러죠. 액수가 큰 피해액수가 큰 것도 가끔 터지긴 하는데 대다수가 이제 10에서 30만 원 사이 소액 사건이 많아요. 포기하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해도 경찰 입장에서 경중을 따지면 안 되는데 경중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일이 많은 경찰 그렇지.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신고해도 제대로 못 잡히고 뭐 보상도 못 받는데 굳이 내가 경찰서까지 가서 일당 죽여가면서 조사를 받아야 되냐. 소액 피해 사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드러난 수치, 이것도 암수가 많을 것 같아요. 피해자 암수가. 많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교수님 지금 국정감사 열리고 있잖아요. 네, 네. 국감에서까지 이게 주제가 된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래서 저기 9월 26일 날이네요. 저기 유동수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한테 욕을 한 거예요. 자료 요구를 뭘 했냐. 그 이게 지금 중고거래 관련해서 피해액이나 피해 건수를 내놔라.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이거 데이터를 취합을 했는데 자기들도 놀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2014년부터 지난해 2020년까지 총 55만 4,564건이래요. 피해액은? 피해액은 2,899억이요. 3천억 가까이 되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만 된 거라니까요. 이게 큰 것도 아니고 30, 20 저 신고된 거 포함해서 이게 3천억 정도면 아이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이거 곱하기 2해야 돼요. 곱하기 2, 3, 4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암수율이 엄청 많을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걸 그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만들어 본 거죠. 이번에 국회의원 요구를 하니까. 그랬더니 매일 211건씩 발생한대요. 신고된 것만. 217건? 네. 217건. 하루에? 네. 그리고 하루 피해액수가 1억 1,349만 원. 아이, 정말 문제다 이거. 이거는 하루에 그러니까 국민이 누군지 모르지만 중고거래 사기로 해갖고 1억 200명이 넘는 사람이 네. 1억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 매일같이. 그렇죠. 그럼 이게 작은 거냐 이거예요. 엄청나네 이거. 그래서 작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수치로 나와 있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 자부지간 200건 이상은 중고거래 사기가 매일 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고된 것만. 그리고 금액은 1억이 넘는다. 네. 1억 3천, 1억 1천만 원 정도. 네. 신고된 것까지 하면 곱하기 두세 배. 교수님 말씀대로 두세 배 하는 게. 그러면은 뭐 한 600건에 한 3, 4억.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아마 현실적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작은 범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이건 절대 예.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교수님 저기요. 보이스피싱 당하면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거절의 계좌 바로 정지되잖아요. 지급 정지. 예. 네. 근데 중고거래는 안 돼요. 저 지급 맞아요. 정지가 안 돼요. 그게 법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거 고치자고 지금 난리예요. 근데 이제 난리인데 아직 안 고쳤잖아요. 안 고쳐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품권을 교수님 한 20, 30% 싸게 있잖아요. 형 바로 쓸 수 있는 상품권 있잖아요. 한다고 해서 수억을 해먹은 거예요. 범인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피해자들이 연대해갖고 수십 명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이 사기범이 다른 대포폰 가지고 또 사기를 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피해자들이. 지급정지 해야 되는데. 지급정지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돼요, 법이 그게.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받아갖고 언론사에다 제보를 해버렸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 이게 범인인 걸 알고 우리가 피해자인 거 얘기했고 심지어 경찰이 좀 바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식들이 어디서 지금 범행을 하고 있는지 잡아서 이렇게 캡처해서 줬는데 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못 막느냐. 계좌만 막아놔도 돈을 못 받으니까 안 할 건데 이게 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거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냐면 중고거래 사기라고 해서 이게 나오면 나오는 순간에 걔가 쓰고 있는 대포 계좌나 또는 본인 계좌 쓰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 미친 애들은. 이런 계좌 관련해서 바로 지급을 스톱을 하도록 하면 추가적인 피해자는 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분들 그 방송 인터뷰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분들 얘기가 뭐냐면 우린 당했다 치자. 조금 바보 같아서. 근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으려면 얘네의 도구 중에 하나가 계좌인데 돈을 못 받으면 사기 하나만 하잖아요.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을 빨리 깨버리든가 봉인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 그릇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냐. 보이스피싱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현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예, 금융거래 관련해 가지고 지급 정지의 그 어떤 그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는요. 네. 지급 정지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이게 금융거래 질서 유지 내지는 안정성을 위해서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 조건이. 네, 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보이스피싱이 심화되니까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는 지급정지를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해주자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극히 예외적으로 했죠. 네, 극히 예외적으로. 네, 극히 예외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관해서만. 네.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내가 피해 당했습니다 하고 112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신고 그 단서 하나만 가지고도 그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을 해요. 네. 그래서 바로 지급정지가 들어가는데 네. 다른 범죄는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지급정지 요청을 할 때 들어가는 서류가 어마어마해요. 그 비용도 들어가요. 지급정 예, 지급정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전부 소명해서 각종 서류를 다 붙여야지. 네. 그게 들어가야지 그거를 은행에서 다 검토한 다음에 네. 아 이거는 지급정지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종 뭐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급정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료. 네. 그거를 까다롭게 한 이유는 이제 금융 그 거래 질서의 안정성을 위해서 한 거는 맞아요. 네. 그래 그동안 해왔는데 보이스피싱만큼은 이거는 신고만 하면 무작정 지급정지 하자 이렇게 됐어요. 예. 근데 맥락이 지금 보면 중고거래 조금 전에 우리 염 교수님이 설명한 거 있잖아요. 예. 염 교수님이 설명한 중고거래나 보이스피싱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같잖아요. 같아요. 형태. 형태가 예. 범죄 형태가. 예. 그렇다면 이것도 바로 지급정지 들어가는 걸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는 네.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2년 전부터. 근데 안 해요. 씨알도 안 맥혀요. 씨알도 안 맥혀요. 예. 그래서 물론 민법에서 사적 자치나 사적 거래의 자유의 원칙이 헌법상의 대원칙하고 똑같은 거는 이해는 돼요. 교수님 말씀이 금융거래의 자유를 막는 거는 위험하다. 이거 그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계속 속속들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최소한 더 이상 피해자를 못 막는 것 자체는 솔직히 무장해제 상태에서 전쟁 나가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방법이 없잖아. 예. 네, 잡는 거야 잡으면 되지만. 그러니까. 예. 네. 답답한 일이 이거. 그래서 이게 좀 문제고 또 아시겠지만 그 외국 같은 경우 좀 말씀드리면 미국하고요, 영국하고요, 호주 같은 데는 중고거래 사기 같은 경우에 바로 지급정지를 시행을 해요. 아 그러니까 참 왜 이런 건 못 배우냐고. 근데 교수님 미국하고 호주하고 영국이 왜 그럴까요? 여기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진국에 중고거래가 많다며. 그리고 사기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얘네는 저기 영미법계잖아요.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그러니까 연방법원 판례 있잖아요. 대법원 판례로 그 판례법이 얘네는 인정이 되잖아요. 얘네는 판례로 운영하니까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것도 알아봤거든요. 외국을 알아봤더니 영국, 미국, 호주 같은 게 영미법계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도 입법기관이지만 대법원도 입법기관으로 보더라고요. 미란다 원칙이 유명한 그 대법원 판례잖아요. 그래서 이미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이 판례법이 인정이 되는 데는 대법원에서 이거 지금 사기, 그러니까 중고거래 사기도 보이스피싱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신청하면 경찰은 지급정지에 대해서 땅땅땅 때려버린 거예요, 먼저. 해주는 거지, 먼저. 예, 네, 그러면 그걸 나중에 이제 사후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국회가 움직여야지만 된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이 중고거래 사기를 안 당하셔서 그래요. 자기 자식이나 당했어봐요. 가만히 팔짝 뛰지.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트렌드 중에 교수님 옛날에는요 물건 사기가 많았거든요. 현물 사기라고 해서 현물 예, 뭐 노트북 맞아 핸드폰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번에 머지포인트 사건도 아시잖아요 교수님. 그 편의점이나 가맹 한 500개 업체 같은데 상품권을 포인트를 미리 좀 저렴하게 1-20% 저렴하게 살면 그 8,000원에 산 포인트 가지고 10,000원치 물건을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지급 정지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을 이걸 노려고요.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다. 이 사기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 전에 그 큰 회사 그거 난리 예, 났잖아요. 이거 뭐지? 나이 어린 사람들이 엄청 피해가 머지 포인트. 예, 머지 포인트 그거고. 그 회사 이름이 머지 포인트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생각해 봐요. 저기 뭐 이마트 상품권이나 이렇게 현금화 직접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CU 편의점 상품권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8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는 아니고요. 사기치는 놈들 7만 8천 원 불똥 많이 올려요. 아, 참. 이거 8만 원은 좀 그렇다 싶은데 7만 8천 원이 혹하나 봐요. 엄청 싸지.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교수님 10만 원어치를 내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7만 8천 원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2만 2천 원 세이브가 그렇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생활비를 저렴하게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죄송하지만 부자들이 당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생활비를 아끼려는 없는 사람이 맞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상품권을 뭐 처음에는요 교수님 이것도 얼마나 황당하냐면 처음에 소량 구매할 때는 실제 상품권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건 제대로 믿기지.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사기에서 일반적인 발 담그기 아시잖아요. 발을 먼저 담그기 하면은 절대 발 못 뺀다. 이런 식으로 15장이나 10장 정도를 실제 그 가게에 주고 주고 나서 아 선생님 제가 갑자기 한 200장이 났는데 200장 가져가셔야겠으면 거기다 얼른 사지.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사서 팔으려고 사지. 자기 집 있잖아요. 그 중도금을 갖다 다 몰아는 거예요. 아이씨. 신혼부부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날라갔고 이제 집도 깨지고 얘는 지금 어디 날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상품권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현금화해서 자기들이 소비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이걸 깡을 해갖고 차익을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빨리 잡아가지고 추적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 아까 머지포인트 사태하고 비슷하게 자기 생활비까지도 또는 생계비 또는 직장에서 받은 급여까지 다 날리는 이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아파트 중도금으로 7천만 원을 입금해가지고 사냐? 근데 저도 당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근데 너무 많이 샀네 이분은. 근데 이게 교수님 아시잖아요. 처음에 길 가다가 맛있는 참외 하나 있잖아요. 길바닥에 있는 참외 있잖아요. 하나 주워 먹다가 뒤에 있는데 큰 수박이 보이면 그 수박에 도탄 걸로 보이겠어요? 내가 운이 오늘 좋다고 생각. 아니 근데 이분은 중도금을 해지해가지고 7천만 원 상당만큼 샀다면은. 이분은 이게 단순 소비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욕심이 과하셨던 거죠. 그렇죠. 이거 네. 이건 내가 볼 때 과다하게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도 아마 사가지고 뭐 재판매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피해자를 비난할 생각은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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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보통의 할인율이라고 하면 새 제품, 상품권도 이게 새 제품이지 안 쓴 거니까 그 할인율은 맥시멈 이게 경제학에서 보면 7% 이상 넘어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깡이 되고 해갖고 옛날에 금강제화하고 이런 상품권 옛날에 한참 돌 때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교수님 한 7만 원에 돌았잖아요. 10만 원짜리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할인율, 바로 쓸 수 있는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품권들이 저렴하게 나오는 거는 다 사기로 봐야 된다. 너무 저렴한 거는 안 돼. 예, 예. 그리고 소량 구매 같은 경우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다량 구매 같은 경우는 절대 해주셔서는 안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피해자, 피의자의 그 연령대 속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해자하고 피해자 있잖아요. 중고거래 사기에서 보면 주 가해자도 전부 다 10대에서 30대고요. 그러네. 그리고 주 피해자도 거의 다가 10대에서 30대예요. 그러네. 이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지금 20대가 가장 많고요. 그러네. 네, 가해자 피해자 20대가 네, 제일 많네. 가피가 지금 20대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30대, 10대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교수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가 67,273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의자가. 근데 60대 보시면 이걸 저지른 사람이 344명으로 나와 있죠. 그러네. 네. 60대도 있네. 예. 네. 근데 이게 이 60대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게 좀 뭐라 그러죠? 어렵지.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손가락이 활성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가해자 피해자 당하실 가능성은 적지만 오히려 머리가 빠르고 계산도 좀 어느 정도 잘하고 그리고 좀 약간 스피디하게 사는 20, 30대가 이런 피해를 많이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굳이 중고거래도 40대, 50대, 70대도 하는데 중고거래를 왜 지금 20, 30대가 주로 많이 당하냐 이게 뭐냐면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결정이 범죄 심리학적으로 보면 뭐라 그럴까 신중하지 않은 거네 쉽게 얘기해서. 교수님도 그런 거 많이 연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충동력 범죄가 20, 30대가 많은 거는 교수님 강력 범죄도 똑같잖아요. 아니 지금은 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강의 듣는 거니까. 아니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나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하려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20, 30대가 많은 게 온라인 플랫폼에 중고거래를 잘하는 자기 어떤 그 접근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는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아, 이 물건이 이 정도 싸면 딴 사람이 덤빌 건데 내가 빨리 이거 찜해야겠다 이런 식의 빠짐 예, 긴급성 있잖아요. 이 긴급성이 화를 부르지 않냐 이렇게 좀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가해자 피해자가 20대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이제 교수님 여기서 또 어이없는 게 뭐냐면 여기 10대 보이잖아요. 10대 그죠? 네, 10대도 있어요. 8516명 있잖아요. 10대도 꽤 있네. 그 얘네가요 얘네가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아, 배우는구나. 예, 제 임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이제 사기를 당하고 저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10대 할 때 평균적으로 제 임상상으로는 3번 내지 4번을 갔다 와요. 소년원을 가든가 소년 분류심사원을 갔다 오든가 갔다 와요. 갔다 오는데 미성년자는 교수님 아시겠지만 재산범죄 같은 경우도 처벌이 극히 약하잖아요. 오죽했으면 네가 부모님도 뭐 그런데 그래. 이렇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소년법원에서. 예. 그래서 얘네가 20대로 넘어오는 거라.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조직적으로 얘네가 20대나 30대를 거의 이걸로 다 날려요, 기간을. 그래서 그러니까 직업 선택이 저 조기에 이루어지는 거네요. 어떤 그렇죠. 이게 중고거래 사기범이 예, 직업이 되는 거죠. 참나. 그래갖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맥시멈으로 온 건 교수님 40번까지 본 적 있어요. 30대 중반인데 벌써 이걸 만든 40개 별을 난 거예요. 이거 정말 문제 있어요. 이거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네. 10대 아이들이 중고거래 사기에 그 산입된 애들 있잖아요. 네. 얘들을 뭐 처벌을 강화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얘들을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치료라도 시키는 네. 아니면 어떤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나는 차라리 네. 얘들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직업학교 같은 걸 만들어. 아예 얘들을 네. 그냥 그 저 소년원이나 이런 데 보내지 말고 그만큼 그냥 어떤 그 직업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아예 거기다가 그냥 쏟아 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40범이었는데 40범이었는데 40범. 네, 보호관찰소에서 준법감시센터에서 한번 좀 사례로 제가 보호관찰관 입회하에 좀 봤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봤더니 주민등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아도 아니고 시설도 못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막 돌아다니다가 무적자구나. 무적자. 예, 무적자가 됐다가 얘가 전과를 달면서 주민증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무적자가 잡혀 들어오잖아요. 네. 주민등록증 그 저 신설해 줘요. 맞는 거죠. 경찰이 만들어. 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맞아요, 맞아요. 잡혀오면서 호적이 생겼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 나왔으니까. 한글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다 어떻게 땜빵으로 배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 어디 가서 라이더 같은 것도 못 하고 오로지 그냥 뭐 면허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PC방에서 앉아갖고 이지랄만한 거예요, 이게. 얘한테는 생계네, 그냥.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그 보호관찰관도 얘기하는 게 이런 애들이 되게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완전히 보호를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막 그 폐급 처분당한 아이들 있잖아요. 자기 잘못도 없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말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이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또 맞아요. 그랬다면 중형 때려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예, 기회 한번 주고 해야 맞아요.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20, 30대의 세상에 전과 15범에서 30범짜리가 수두러간이 탄생하는 게 이 중고거래 사이트가 이 중고거래 사기에 관련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교수님 뭐 그 아까 말씀드리고 상품권 지금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집에서 집에서 계속 혼자 사는 사람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즉석밥, 라면, 옷, 화장품, 그다음에 뭐 이런 혼자 사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언박싱 된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쓰려고 뭐 샴푸를 뭐 10개 샀는데 뭐 카페인 샴푸를 샀는데 이걸 내가 쓰질 못하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넘기겠으니까 한 20%만 싸게 합시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이 최근에는 이제 집에서 있는 소호족들 있잖아요. 집에서만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그 접근적인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교수님 저것도 있어요. 이거 벌초 사기도 있어요. 벌초? 네. 벌초는, 벌초 해준다고 그러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생 까는 거야? 네. 저기 벌에 쏘여 죽어야겠네. 이거 이 쌍놈 새끼는 이게 말벌이 그냥 잡아 죽여야 돼 진짜. 진짜 왕 말벌로 그냥.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이트에 올라온 거예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근데 교수님 요즘에는요 물건 거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 거래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저뭐그 이거 벌초는 용역 거래잖아. 용역 거래가 돼요. 그래갖고 이게 몇 건이 터졌대요. 몇 명의 범죄자들 했는데. 그러니까 벌초가 비싸잖아요. 비싸요. 왜 비싸냐? 뭐 잘 모르시는 분에 말씀드리지만 요즘 말벌 장난 아니에요. 물론 쏘여 죽기 때문에 방호 장치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 장구 안 했다가 신고 당하면 큰일 나니까 또 불 깎다가 눈 찍여 가지고 눈 멀고 우래요. 위험해요. 이 업무 자체가. 맞아요. 그리고 또 벌초하고 나면 그 뒤에도 정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풀 정리도 해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쉬운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벌초를 전문으로 해준 업체들이 가격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싸게 내놓는구나.
그러니까 얘네가 연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얘네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벌초가 한 80에서 100 한다고 그러면 예, 예. 한 70이나 한 50, 60 이렇게 되는 거네. 그 밑으로 내려요. 더 내려? 네. 더 내려. 그러면 그거 찾아서 가지.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전국 출장 다니는 벌초 전문가들인데 청년들이 먹고 살라고 한다. 그렇게 저희 일당 한 다른 데 비싸게 하지 말고 한 반값 50% 정도 100만 원이면 50 그다음 70이면 35 정도에 하면 저희가 사진에서 올려주겠다. 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입금 하는 거야? 그럼 입금해야지 어떻게 싼데 50%인데 난 못 갈 건데 조상료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해준 줄 알고 끝나 해준 줄 알았겠지 네. 사진은 보내주지 않을까? 사진은 안 보내주죠 안 했는데 볼초를 하는데 어떻게 사진을 보내줘요 현장 그렇지. 사진을 그래갖고 일단 저희가 전후를 찍어 저희가 급해서 어떻게 또 했냐면 저희가 급해서 다른 데 벌초를 또 해야 돼 하루 세 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했다. 사진 찍을 시간이 없어서 가니까 그날 오시면 잘 깎여져 있을 겁니다 갔더니 뭘 묘지도 못 찾는데 뭐 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새끼들 말이야 아주 환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교수님 크리스마스 때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못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서울에서 있고 부산에 있잖아요. 이럴 때는 선물을 구입을 하시고 저희한테 그 선물 구매한 매장을 알려주시면 저희 가서 그 선물을 찾아다가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시골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거 찾아가서 뭐 갖다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족 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한다고 해놓고서 또 물건만 먹고 튀는 놈도 있고요. 다르게 다 있어 이게 진짜 인생 더럽게들 산다 정말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용역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교수님 아시겠지만 노동에 대한 용역 있잖아요 뭐 생산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만 하청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간관계까지도 용역을 쓰는 상황이 됐잖아요 맞아요. 뭐 아빠 역할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서비스가 이제 그게 이제 일정 시장이 플랫폼이 형성되니까 가격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럼 이 가격에 50%나 60%에 우리가 저렴하게 해줬다면 사람 이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사기치는 애도 믿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싼 걸 알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생명을 가지고 중국어를 사기치는 쓰레기들도 있어요. 뭐야 그거는? 개가 있는데 멍멍이 사진을 올려요. 올려갖고 얘는 순종이고 족보 있잖아요. 멍멍이들 족보 있잖아요. 출생확인서 신분증명서 같은 거. 이것까지 다 올려놓고 이 아이는 완전 순종인데 얘가 새 아이 정도 한 4주 정도 된 아이 분양받으려면 250입니다. 시가 맞아요. 250이. 이걸 제가 여러 마리가 좀 있는 관계로 또 집이 지금 이사 가서 못 키우는 관계로 한 150 정도에 100만 원만 싸게 분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예. 그런데 해놓고서는 하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니까 선입금을 먼저 좀 한 3, 40만 원을 해주시면 제가 그때 걔를 데려다 드릴게요 하면 그 걔 이쁘잖아요. 나중부터 남의 개 사진이야 그게. 여러 명이 막 입금하면 그것도 작은 돈 아니에요. 그걸 하나 또 잡은 애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개 한 마리 사전을 꿰요. 15명한테 돈 받아 처먹었다니까요. 30만 원씩 15명을 450만 원. 거기다 희귀 동물 같은 경우도 이 사기가 많대. 맞아. 희귀 동물 뭐 이구아나 뭐 이런 것도 막 하더라고. 뭐 거미도 한 마리에 타란툴라 같은 거 비싼 거는 뭐 2, 30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해야 되는데 환경을 위해서는. 예. 어쨌든 구하기 힘든 생물 있잖아요. 근데 그 매니아층이 또 있대네요.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있어요. 양서류, 파충류만도 주로 주국 거래하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교수님 이게 또 황당한 게 저희 같은 4, 50대가 당하는 게 있어요. 뭐지 그거? 이게 취미로 인해서. 아 취미 활동. 예. 약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취미 하거든. 대표적인 게 뭘까요, 교수님? 골프. 골프도 있고요. 근데 진짜 그거 말고요. 진짜 어이없는 게 있어요. 뭐? 프라모델 사기. 모델? 프라모델 장난감 조립식 장난감 아시죠 교수님 옛날에 뭔지 알았어 항공모함하고 총 조립하셨던 세대잖아요 교수님 처음 세대 아니에요 아카데미 모델 처음 세대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때 했고 맞아 그러니까 그게요 교수님 언박싱 된 거 있잖아요 프라모델 아시죠 언박싱 된 거는 부르는 게 값이래요 40년 50년 된 장난감 있거든요 오래된 거라 그래 예. 네. 예. 아니 아톰 뭐 이런 거, 아톰 같은 거 이런 거 엄청 비싸더라고. 철인 28호는 뭐 부른 게 값이래요. 그러면 그 우리 저 염 교수가 좋아하는 마징가 제트 그런 거는 구하지도 못해요. 우리 염 교수 저 노래방 가면 18번이 무쇠팔 무쇠다리. 그래서 요즘에 깨구리 형님으로 바꿨다면서. 아이고 좀 바꾸려고 해. 그래서 그래서 이게요. 이게 매니아층이 어마어마대요. 맞아, 맞아. 플라모델. 아, 근데, 연구소 잠깐만, 이거 진지하게 가는데 그 얘기를 하고 해야겠다. 나도 아톰이나. 아톰 세대세요. 로봇 태권브이 같은 거 있으면, 하나, 플라모델 같은 거 가지고 그거 교수님 세대시잖아요. 그때. 네, 그거 놓고 싶다,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걸, 그,
저장해 놓으신 분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이게 아. 사는 즉시 또 가격이 오르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제트케이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 같은 중고거래 사기가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층에서만 알 수 있는 지식과 정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고거래 사기범들이 이게 진화라냐면 그 카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프라모델 카페. 그 다음에 교수님 레고라고 아시죠? 꿰매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미니피규어 하나 있잖아요. 사람 하나 있잖아요. 몇십만 원짜리가 있어요. 한정판이. 스파이더맨 같은 거 맞죠? 예, 요만한 게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거기서 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피규어는 얼마쯤 되고 이거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야, 유통이 되고 가격 형성이 다 돼 있나? 그럼요. 매니아층에서 하는 거지 그게. 택도 없이 가격을 내놓으면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면 누가 사겠어요. 살라고 접근도 안 하지. 그래가지고 야, 그 얘네가 그 매니아층 있잖아요. 하비스트라고 얘기하는 그 매니아 그 취미하는 전문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사기꾼 새끼도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려면 알아야지.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 답변을 해야 되고 맞아, 알아야. 나도 얘한테 던져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 가짜 허위 매물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도 어디서 만들어졌고 모델 번호는 몇 번이고 뭐 몇 개 만들어졌고 예. 몇 개가 저 제총 제작된 게 몇 개고 네. 막 그 있잖아 희귀 물품은 네. 야 씨 그러네. 그래서 이게 매니아층이 많아지면서 이 중고거래 사이트가 이게 완전히 진화를 해가지고 그 매니아들이 아는 정보까지도 취합을 해갖고 접근을 해버리니까 이게 안 믿을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라. 왜 그러냐면 남들 모르는데 나만 아는 정보인데 쟤도 알고 있으니까 쟤도 그만큼 매니아일 것이고 실제 물건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되다 보니까 계약금 같은 걸 걸었다가 통째로 털려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핵심은 특히 이제 우리 그 사건홀의 그 매니아 선생님들 중에 다른 그 취미에 대한 매니아 기질이 있으실 수 있어요. 뭐 수집벽이나 이런 거 있으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물을 보신 상태에서 그렇지. 아무리 급해도 그 물건이 희귀 아이템이기 때문에 나는 꼭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사기에 화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가져오세요. 보고서 내가 현장에서 현금으로 줄게. 대중이 많은 곳에서 네. 막 딱 마주 앉아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와가지고 물건 보고 나도 검증하고 선생님도 나 물건 보여주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좀 합시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 사람이 그래요. 아, 나 계약금 안 걸면 나 현장 안 나가요. 이거 뭐 딴 사람이 팔지 뭐 더 달라는 사람도 많은데 이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눈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사기 그 중고거래 사기 범 중에 가장 쉬운 사기 중에 하나가 이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예요. 그러겠다. 절박하니까 갖고 싶어서. 네, 갖고 싶은 그 소유욕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금 관련된 채소마켓 사건 있잖아요. 최근에 얘네들이 이제 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요. 예, 금목걸이 산다고 만나요. 예, 만난다고 간 다음에 금을 좀 보여달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금목걸이 보여줘요. 그럼 딱 낚아채자마자 전력질주로 있잖아요. 500m 도망가는 거예요. 요거 요즘 많이 당했어요. 피해자들. 맞아요. 그럴 수 있어. 이게 또 이유가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옛날에 좀 사놨던 금부치들 있잖아요. 금목걸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서 생활비에 쓰려고 하고 나가는데 나가는 과정에서 에이 설마 저 사람이 이걸 들고 튀겠냐 하는데 들고 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기하고 날치기가 혼합되는 거네. 그렇죠. 예. 날치기하고 사기하고 통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제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좀 말씀드린 건 거래하실 때 길거리에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어제 TV에서 그게 맞아요. 예, 이게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절대 노상에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래하실 때 노상에서 안 한다 일원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만 원 써야죠. 좀 비싼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인데 커피숍 같은 데 예, 가야지. 그냥 커피숍 가서 4,000원짜리 기본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잖아요. 맞아요. 두 잔이라도 드시면서 하면 나가거나 뛰쳐나가는데 제한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공간을 가실 때 문 앞에서 거래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기범 입장에서는 아유 뭐 저 안에 들어가요. 커피숍 입구에서 앉아서 거래하시죠. 이렇게 하는데 자리 잡아야 문 열고 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서 자리 잡아라. 예, 안쪽에서 자리 잡고 또 가능하시면 모든 카페나 문쪽으로. 이런 데는 CCTV가 다 두 개는 달려있거든요. 있어. 거의 다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등 보고 앉으면 되는 거고 상대가 찍히게. 예, 상대가 찍히도록 앉게 해서 최소한 신원 정도는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사람 정도 더 데려가면 어떨까요? 그건 아주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친구라든지 그게 사실은 오르셔요. 아니 금 같은 거 할 때는 하라는 거. 예, 이거는 귀금속 할 때는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금을 살 때 사실은 여기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파는 거 하고요. 금은방 가서 파는 거 있잖아요. 금거래소 많거든요, 교수님. 길 가다 보시면 금거래소 지점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파는 거랑 제가 볼 땐 그렇게 안전도 놓고 볼 땐 그게 훨씬 안전한데 이게 금값을 더 쳐준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많이 안 깎고요. 그 가격을 그대로 해서 고가의 그 금은품을 사겠다는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언론에는 그 채소마켓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범죄가 일부지만 발생을 해서 자꾸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도대체 너네 플랫폼에서는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맞아. 뭘 하고 있느냐. 심지어는 이번에 아까 교수님 말씀드린 그 이번에 정기 국정감사 있잖아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왜 안전에 대해서 담보를 안 하고 이런 식의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거에 대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져줘야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실명 인증제 있잖아요, 교수님.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확 줄어들 거야. 예. 거래가. 왜 그런 실명을 인증하는 순간부터 좌우지가 내 인적사항을 저 사람이 알 수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플랫폼 기업 있잖아요. 플랫폼 기업에서 그 거래한 사람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취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교수님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교수님 중고를 제가 팔라고 해요. 그러면 쓰려고 해서 샀겠죠. 그죠. 그럼 중고거래하는 내역을 보다 보면 이 지금 어느 동네에 사는 20대 여성들은 주로 중고거래도 무슨 물건을 내놓는다. 이게 데이터가 축적이 돼, 빅데이터가 그렇지. 축적이 되는데 그럼 그들이 소비 성향이 이게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플랫폼 상거래에서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왜? 빅데이터를 전체로 취합을 해보면 20대에 뭐 울산에 사는 남성들은 뭘 많이 산다든지 30대 제주도에 사는 여성들은 뭘 주로 산다든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 만약에 자기 신원이나 신상이나 이런 걸 인증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이미 구입한 걸 파는 거기 때문에 구입한 내역까지도 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한 개인의 소비 성향에 대한 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거나 또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명거래.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명거래를 해야지 중고거래인 경우에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개를 분양받았어요. 근데 개를 분양해주는 그 회사에 가서 사면 그 아이가 몇 개월 내에 죽으면 어떻게 하고 아픔은 어떻게 있고 장애에도 약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표준약관이. 근데 이 사람하고 사고를 하는데 갑자기 앵무새 있잖아요. 1,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샀어요. 앵무새 비싸요. 근데 그 갖다 놨는데 앵무새가 죽어버렸는데 연락할 때 연락이 끊겼다던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이것도 사기잖아요. 아픈 동물 갖다 분양해준 건데.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에스크로 있잖아요. 에스크로 아시죠, 교수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간에요. 돈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살 사람이 여기다 100만 원이면 여기다 넣어놔요. 넣어놓고 여기서 물건을 보내요. 안 만나고. 그럼 물건 받고 하자가 없으면 여기서. 중간 역할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중간에 저장을 해놓는 저장소를 에스크로라는 형식이 있는데 이 에스크로를 풀어주면 이 돈이 바로 지급이 되거든요. 저도 중고 물건 살 때 에스크로 많이 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안전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걸 에스크로를 아예 의무화 시키든가 아니면 에스크로? 에스크로로, 영어입니다. 에스크로라고 에스크로? 해서 중간에서 돈을요, 일시금으로 다 넣어요. 거기다 넣어놔? 예, 지급은 안 돼요. 그리고 물건은 이렇게 와요. 물건이 하자가 없으면 지급 버튼만 눌러주면 이 사람 계좌로 가는 거죠. 수수료 1, 2% 받고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물건을. 예, 돈은 이미 와 있으니까. 물건도 안전하게 보낼 수 예, 있잖아. 또 받는 사람도 돈을 넣어놓고 내가 물건을 못 받았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 시켜버리면 아예 안 시키면 되니까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교수님,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가짜 에스크로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있어?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심각하지, 진짜. 그래서 가짜 에스크로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교수님, 그러니까 얘가 물건 파는 게 사기꾼이에요. 그럼 이쪽에다가 물건을 보낼 테니까 에스크로를 거세요 그래요. 그리고 에스크로 사이트를 알려줘요. 에스크로 사이트 들어갔더니 에스크로 사이트가 그대로 있잖아요. 저기 피싱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계좌에 넣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기 사이트예요. 그냥 넣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행안부에서 한다며.
아니 행안부에서 이거 규제는 최근에 터진 거라 몰라요. 최근에 터진 사례가 이거예요. 에스크로까지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고거래 허위 물건을 파는 애하고요. 가짜로 만드는 컴퓨터 이거 프로그램 만드는 애하고 같이 짜고서는요. 가짜 에스크로를 만들어 놓고요. 이 물건을 당신한테 넘길 테니까 에스크로에 넣어놓으면 물건 받고 돈을 지급해줘라 이러고서는. 그럼 얘가 보내준 앱에 의해서 에스크로 네. 접근하게 되는 근데 그 거네? 에스크로 사이트가 교수님 기존에 있는 에스크로 사이트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주소만 틀려요. 그러니까 얘가 그 물건을 파는 놈이 전해준 앱을 눌러서 에스크로로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 안 되는데 일단은 물건이 내가 필요하니까 얘는 제가 지금 에스크로 계정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정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해서 그 에스크로 계정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스크로를 못 해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처럼 제가 에스크로 모르는 사람. 예, 교수님도 처음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URL 알려줄 테니까 글로 들어가서 아, 그거 안 되는데 그거. 근데 이제 그게 있는 실제 있는 사이트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도깨비한테 휘말린 방식으로 모양이 똑같으니까 거기다 계좌 이체를 했다가 이제 쌍날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분명히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네. 어떤 형태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앱이 들어오면 누르면 안 돼. 네. 그거는 아주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신 선생님들 대상 사기로 제가 한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이건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농기에 이건 아, 나쁜 놈들이에요. 이건 나쁜 놈들이에요. 이건 몇 번 나왔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교수님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이제 50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은퇴하면 그냥 조금만 한 300평 정도 그 이상은 어렵고 그냥 상추 신고 이런 걸 할 생각을 해요. 나도 그 생각 했었는데, 그 잘 생각해봐. 아 근데 저는 뭐. 상추가, 야, 상추 씨 뿌리면 그냥 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네, 네. 그 제 생각보다 상당히. 네, 도시에. 좋아해, 좋아해. 네, 뭐, 제가 그런데. 근데 이제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나이 때 다 그래요. 이제 귀농귀촌에 대한 꿈이 있고 또 최근에 교수님 아시겠지만 귀농귀촌 관련된 문제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방정부 있잖아요. 군청이나 시청에서 칼을 뽑은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뭐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전에는 이제 그 업체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귀농귀촌인들을 모집을 해서 모객을 해서 여기다 투입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에서 좀 약간 손을 좀 쉽게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있었어. 이 대항하는 사고를 많이 친 거라. 아... 그 보조금 받아갖고 장난치나? 네, 보조금 가도 지급도 안 하고 또 땅 같은 경우도 개간해준 상태에서 들어가서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폐농지 아시죠? 한참 농사 안 지은 데 있잖아요. 아니 위에만 흙이 멀쩡한 뭐예요. 안에 흙은 다 썩어버렸는데 그 밑에 다 객토하고 아시잖아요. 객토도 뒤집어 까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지력이라고 그러대요. 땅의 힘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포기하거나 아이 저것도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시선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행 안 하겠다. 예, 근데 대부분 대행으로 그렇게 하거나 그런 어떤 조합 형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어떤 상황 참사가 발생했냐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귀농귀촌이라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60대 초반에. 지금 심각해요. 근데 안 오고요. 소문이 악으로 나는 거예요. 야, 거 갔더니 그 무슨 군청에서 허가해준 영농조합에 그 새끼들 사기쳐가지고 그 돈 망해갖고 내 형 가서 박살났다더라. 소문 나면 아무도 안 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떡하냐.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을 해요. 그 지역에는 축협하고 농협이 직접 해요. 해가지고 땅도 찾아주고 그다음에 저렴하게 집도 구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면에 뭐가 발생했냐. 진짜 영농할 사람이 많이 생겼잖아요. 옛날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갑자기 농기계가 비싸지고 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지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 거기다 또 하나 농기계가 교수님 우리나라 거 되게 비싸요. 비싸 막 1억씩 가. 네. 아시죠. 되게 비싸요. 만만한 게 1억이에요. 거기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수님 그 농업기술센터라고 아시잖아요. 아, 농업기술센터 각 군마다 있어요. 그 어느 군이나 있어요. 거기서 보통 10억에서 심하면 50억까지요. 농기계를 사요. 나라 돈으로 사가지고 렌트를 해줘요. 맞아요. 농번기에. 맞아요. 근데 문제는 농번기에 다 씨를 뿌려야 되고 다 모를 내야 되는데 이 양기가 그 무제한으로 있겠냐 이거예요. 무자르지. 이런 수요 딸림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직접 사야겠다 이런 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짜증 나니까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돈은 있겠다 사자. 근데 새 걸로 사기에는 자기가 초보 농군인데 새기계 갖다가 1억짜리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중고로. 저렴한 중고로 기계 배워가지고 그걸 또 사기친다 이거야? 이 나쁜 자식들이 이걸 한 거야 이게. 경기 뭐 건조기 뭐 많잖아.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여러 조직이 하나만 터진 게 아니에요. 일부 사례만 뉴스 나온 거고요. 실제 사건이 많은데 그 농기 개상 있잖아요. 실제 가가지고 제가 청년 농군인데 기기를 좀 사려 합니다. 근데 와이프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이지라고 청구서 사진 막 다 찍은 거예요. 찍으니까 새기계잖아요. 팔라고 내놓은 물건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찍어가지고 이 새끼가 또 얼마나 대단한 놈이냐면 교수님 거기 시리얼 번호 있죠. 이걸 교묘하게 피해서 찍은 거예요. 시리얼 번호 조회할까봐. 네.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품은 뭐 모든 어떤 제품은 시리얼 번호만 찍으면 뭐 그게 생산된 연도 회사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것도 실제 판매 현장에 뒤에 뭐야 농지를 배경으로 창고 건물 같은 데서 찍으니까 진짜 같잖아요. 그리고도 또 지가 지 사진을 이렇게 막 찍고 하니까 뭐. 아 근데 그게 새 걸 텐데. 아 이게 새 건데 얘는 어떻게 팔았냐면 새 건데 사실 거의 안 쓴 거다. 그냥 보관만 한 상태다. 그러니까 사용 안 했다. 한 80%나 70%에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고 농기계 가격도 비싼데 그 가격으로 새 걸 살 수 있다. 이게 혹한 거라. 그래갖고 이제 뭐 선입금을 한다던가 그중 선입금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 먹은 사례들이 최근에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진짜 봉인진설당 최고 사례인데 이게 마지막 사례인데 체험폰? 네. 한 분이 그 요즘에 교수님하고 저 그 갤럭시 그 폴드 쓰잖아요. 2 쓰는데 3가 나왔잖아요. 3가 나왔는데 3가 교수님 그 수요를 못 따라간대요. 살 사람은 너무 많은데 기계를 못 구하는 거라. 그래갖고 한 사람이 올려놓은 거예요. 중고 거래 사이트에다가 뭐라고? 내가 지금 갤럭시 3를 선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좀 과한 것 같다. 그러니까 가격에 한 20% 정도 빼갖고 팔 테니까 이거 가져갈 분 있어 가져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만나갖고요. 정상적 거래를 한 거예요. 돈 주고. 그리고 지금 웃돈료도 못 사요 이거를. 그러니까 20% 싸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기계를 받아온 거예요. 받아오고서 이제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무슨 문자가 왔냐. 괴문자가 온 거죠. 뭐냐면 선생님 저희가 지금 체험폰 행사가 끝나가지고 회수야. 이 폰을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회수. 예. 네. 근데 그 당시에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거 거래한 게 계약한 게 있어갖고 일정 기간 동안 이 번호를 유지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폰 번호를 바꾸고 통신사 바꾸라는 이 문자가 올 것이다 하니까 그냥 그 번호 그대로 썼대요. 자기는 아 자기는 얼마 쓰지 않았으니까 새 번호라. 알고 봤더니 그 체험폰 행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최근에 사기당하고 속출하는 지금 사건들이 있다니까. 맞아. 체험폰 지급해가지고 일정 기간 쓰고 반납하라고 네. 하는 거 있더라고. 네. 그거를 갖다가 또 팔아쳐먹는 참 사기꾼 새끼들. 에이, 그 대가리를 좋은 데 쓰지. 에이, 큰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 이번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거 이외에도 많아요. 지금 염교수 엄청 조사 많이 와 있는데 다 하려면 또 다 하기 어렵고 네, 정리해서, 방지 방법 정리해서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는 뭐 흉기를 들고 온다던가 고가품을 거래할 때 무장을 하고 와서 강도로 돌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으슥한 데나 심야 시간대에 거래하시는 거는 물건을 놓고 그냥 기부하는 것만 모르겠지만 거래하실 때 내가 방어가 안 되거나 공격당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도움을 못 주는 상황에서는 중고거래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가해자 즉 이 사기범들이 우리 피해자분을 대상으로 신분증 같은 거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중고거래 10만 원짜리 하겠다고 제가 주민증을 찍어서 교수님한테 보내드릴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분증이나 자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를 찍어서 보낸다면 사기로 보시는 게 제가 먼저 옳지 않냐? 맞아요, 그건.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거고요. 아니더라도 안전한 네. 거예요. 그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신분증을 찍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는 개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래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물건을 이제 받아간 상태에서 그 사람이 받아간 다음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사기범들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거래하실 때는 반드시 직거래하시면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 다 남겨놓으시고요. 가능하면 미리 사전에 이게 기스가 이 정도 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사진을요 그 온라인 사이트에 다 올리셔가지고 내가 하자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근거로 남기셔야 돼요. 이게 안 남기고 그냥 대충 이제 멀리서 찍은 사진만 보냈다가 하자가 있는 게 발견
발견되는 경우에 환불 조치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원에서 아주 시끄러운 사례나 소송까지도 진행되는 이게 악질적 사기범이에요. 실 것 쓸 건 다 쓰고 돈은 돌려받는 이런 쓰레기 같은 애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건의 하자가 문제가 판매를 하실 때 하자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갖고 정확한 근거를 남겨서 난 고지했다. 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어적으로 만드시는 게 옳지 않냐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현금화할 수 있는 금이나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 거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거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저 염 교수가 한 내용만 잘 들으셔도 그 중고거래 사기 안 당할 수 있다는 생각 들고요. 그 원칙만 딱 그 머릿속에 놓고 좀 지키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또 당하실 분들은 당하더라고. 심지어는 우리 저 렌트카 빌리잖아요. 어디 가서. 네. 제주도 가서 렌트카 빌리잖아요. 네. 그럼 렌트카 끌고 가기 전에 요즘에는 휴대폰에 동영상 다 돼요. 동영상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이거. 동영상 찍으면서 차 앞에서부터 쭉 끝에까지 한 바퀴 돌려서 동영상 딱 찍어 놓는 거. 그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예. 근데 그거 당연하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안 해요. 아, 근데 모르고 안 하냐? 아시는데 안 하는 거야. 게으른 그러니까 거고. 아시는 거는 진짜 만에 하나 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 피해 안 당하려면 아시는 거는 실천하는 게 좋아요. 조금 전에 우리 염 교수가 얘기한 그 내용들 좀 숙지해 두시고 심지어는 뭐 진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카를 빌려도 한 바퀴 돌면서 저 동영상 돌려놔야 돼요. 휴대폰이 최고의 방어책인 것 같아요. 예, 휴대폰이 요즘에 네. 뭐 방법이 없어요. 휴대폰 네. 저 활용 잘하는 수밖에. 네. 하여튼 중고거래 사기 우리 구독자님들은 당했다는 소리가 일체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네. 아 그리고 그 답변을 달아줄까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중 구독자님 중에 아마 그 추석 전후에 나 남편분인가 그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무슨 그 사망하신 아유, 사건이 있었나 봐요. 네. 그 답변을 달아줄까 하다가 아마 보실 것 같은데 그 경우는 이제 어떤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변사 처리하면서. 의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그 따져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기다리셔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마 부검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고, 이제 뭐, 어떤 의료 사고인지 여부가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런데 네, 납득하지 못하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의료 분쟁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또 신청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고생했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다 하지도 못했네. 아니 그래 네. 재밌었어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께 베리베리 베리베리라는 그 수제 과일청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수제청 만드시는 사장님이 우리 사건의 아주 찐팬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사건의 몰 광고에도 아마 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배도라지 생강 대추청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 차로 먹어봤더니 한 네 가지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묘하게 어떤 조화가 좀 있어요. 저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말 많이 하는 그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좋은 그 이 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강을 착즙을 해서 이제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다른 재료들하고 어우러져서 이 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사장님이 일일이 그 저 손으로 손질해서 수제 작업해가지고 정성 들여서 만드시는 거라고 하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정성이 들어가야지 맛이 있고 효과도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레몬청도 있고요. 자몽청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레몬청 같은 거 요거 한 가지 왔는데 요거는 시원하게 얼음 타고 레모네이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보면 아주 향긋하고 시원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건의 구독자님들이 저 이거 구매하시면요 탄산수도 하나씩 또 끼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사건으로의 구독자입니다 하면 여전히 뭐 말씀드리지만 좀 더 정성이 가지 않을까. 한 번 손댈 거 두 번 손대가지고 또 양도 한 번 집었던 거 두 번 집어서 넣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베리베리 수제 과일청 한번 저 드셔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